대한민국 그리고 동아시아 그린피스의 연구원들이 전 세계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식탁 위에 놓고 쓰는 소금의 90%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유럽, 아시아, 북미, 그리고 남미 및 아프리카의 21개국의 소금을 분석해 보았더니 39개의 브랜드 중 36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새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.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는 아시아 브랜드에서 가장 높았고, 특히 인도네시아의 소금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플라스틱에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소금 세 종류는 대만, 중국, 그리고 프랑스의 소금이었습니다. 연구원들은 이 세 종류의 소금을 샘플로 뽑아 연구를 했는데요. 바다 소금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으로 호수 소금, 암염 순이었습니다. 미세 플라스틱의 입자 크기가 5mm 이하이며 색깔이 소금과 같은 색이라 좀처럼 발견할 수 없습니다. 이번 연구는 평균적으로 성인이 1년에 소금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수는 2,000개라고 합니다. 과학자들은 얼마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몸에 유해한지 알아내지는 못했는데요. 그러나 여태까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아직은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